자, 쌍둥이 토끼살이입니다. 쌍둥이 토끼살이에요. 옆에 꽃이 피어서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완전히 쌍둥이 같아요. 자, 여기저기 지금 꽃망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도 토끼 같기도 하고. 자, 여기도 두 송이나 개화를 했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막 이쁜 짓을 해줍니다. 어머나,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말라버렸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타임을 놓쳐서 물을 안 줬더니. 아니, 근데 얘를 어제 저녁에 물을 안 줬었나? 화분은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물을 안 주면 요렇게 됩니다. 요 그늘에다 놓고, 일단 그늘로 피신을 시켜놓고 물을, 열이 좀 식은 다음에 물을 줘야 되겠어요. 어머, 너무 이뻤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미안하다. 지금 비올라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지은타사TV입니다. 오늘도 정원에 어떤 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우리 노랑 아이리스가 이렇게 폈습니다. 엊그저께 이런 몽우리였는데요. 몽우리 진거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렇게 폈습니다. 아, 이쁘네요. 여기 무늬 보세요. 조물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색깔하며 디자인하며 이런 잔털 같은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 이런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낀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일 아이리스, 저먼 아이리스도 2년 동안 꽃을 하나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가, 뭐 덩치만 이파리만 엄청나게. 근데 요 아이들은 이파리도 아주 예쁘죠? 이파리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 꽃몽우리가 올라왔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곧 개화를 할것 같아요. 또 기다려 봐야죠. 자, 이제 또 다음 꽃으로 갈게요. 자, 우리 여기 작약도 제일 먼저 이 아이가 꽃을 피워줄 것 같으네요. 아, 지금 찐 분홍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사들을 다 했는데, 우리 저희 집 애들은 전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꽃몽우리를 다 달아주네요. 물론 나이 어린 애들은 이제 꽃몽우리를 아직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또 달아주겠죠. 이 아이도 아직까진 꽃몽울이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꽃몽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단이 피었어요. 목단이 이렇게 폈는데, 목단이 근데 성장 속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근데 며칠 전에 몽우리 졌는데 이렇게 첫 꽃이 폈습니다. 첫 꽃이 폈는데 겹이네요. 겹인데 이 아이 색상이 이 색상보다 조금 더 연했던 것 같은데 아주 진한 색상으로 지금 나오네요. 지금 시작이라서 그럴까요?
아유, 아내 수술 좀 보세요. 수술이 그냥 오밀조밀 오밀조밀하게 그냥. 일단은 첫 꽃이 피어서 너무 반갑고 막 설레입니다. 우리 목단. 여기도 꽃망울, 여기도 꽃망울.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참 많이 오래 있다가, 예, 이제서 첫 꽃이 피어주네요. 목단이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파리도 이제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단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자, 우리 여기 옛날 절구통에 심어진 주엘채송화가요. 아직까지 이렇게 심어진 채로 요지부동인데요. 이제서 이렇게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피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5월 중순이 지나야지 그때서 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막 쭉쭉쭉쭉 막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저쪽에 크로커스하고 이제 수선화 이런 아이들이, 무스카리랑 뭐 이런 아이들이 다진 자리들이 공간이 텅 비어서 그쪽으로 줄기 삽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엄청 더디네요. 주엘채송화를 그냥 더 사서 구입을 해서 그냥 그쪽으로 꽂아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여기가 온도가 너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직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서 덥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서 시작이네요.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가 이 아이 첫 꽃은 이제 다 돼가고요. 이렇게 새로 또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인컵 모양이어서 그래서 이름이 와인컵 지손이랍니다. 자, 수술을 한번 볼까요? 수술이 너무 이뻐요.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클로즈업이 안 되네요. 요런 색상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도 꽃핀 지는 꽤 됐는데요. 여기 분홍 플록스입니다. 분홍 호룩스, 여기 요 아이들이랑 비슷한 아이들인데요. 얘는 뭐 차가플록스, 향플록스, 뭐 여러 가지예요. 가는잎플록스. 근데 가는잎플록스는 얘가 가는잎플록스인가? 잎이 조금 좁기는 합니다. 요 아이고, 자, 여기도 요 아이들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꽃망울이 또 새로 올라오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줄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새로운 줄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꽃망울을 달아줄 겁니다. 이 분홍색이 꽃이 커서 이쁩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띄고요. 아유, 오늘도 낮에 많이 더웠습니다. 자, 여기 네모필라 보고 가실게요. 자, 요 네모필라는 이렇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면서 꽃도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얘는 꽃이 귀여워요. 귀엽다는 그런 느낌. 저는 올해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꽃이 참으로 귀엽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제가 15포트 아주 작은 아이를 들여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여기 아이하고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도 첫 꽃이 이렇게 꽃망울로 물었고요. 얘는 엄청 힘들어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반타작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왜, 얘는 이파리도 없어. 이파리가 다 말랐나.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더워서 늘어졌나요? 아, 풍성해서 여기가, 이파리들, 얘네들 몸집이 커져서 이파리가 막 다 덮으면서 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상토를 보강을 하고, 유기질 퇴비도 이렇게 같이 넣어줬는데, 지금 이런 상태인 아이들이 몇 개나 되네요.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기다려보면, 기다리다 보면 얘는 갈 것도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이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네모필라. 아, 좀 풍성한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아, 이 아이들은 이제 질려고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게 뭐야?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네모필라가 좀 약한 듯한,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윤타샤의 정원에, 지금 저희 지윤타샤의 정원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흙 자체가 너무 영양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꽃을 잘 피워주고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 강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제가 심어놓고 제대로 한번 소개도 안 해줬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좀 삐질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도 인제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초록 많이 올라오죠? 자, 버베나입니다. 수꾼 버베나. 수꾼 버베나가 요 핑크색이랑, 아니, 얘는 버베나 파라솔. 파라솔이 요 보라색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청한 보라색. 지금 뭐 꽃이 계속 피고 지고,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도 수꾼인데, 핑크색. 지금 여기 전부 다 핑크색이에요. 데려온 아이들이 전부 핑크색입니다. 지금 입장들이 지금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지고, 요 아이들도 이 줄기가 요렇게 땅에 닿으면 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땅에 심어줘도 뿌리가 잘 내려요. 제가 작년에 삽목을 해봤는데요. 삽목 확률이 아주 좋습니다. 90% 이상. 자, 핑크색 버베나입니다. 약간 인디고 비슷한, 뭐 아주 연한 핑크 뭐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약간 인디고 색깔이 섞인 그런 핑크예요. 자, 이렇게 이쁘죠? 너무 많이 이쁩니다. 좀 더 줄기들이 늘어지면 그때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 삽목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좀 다른 색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싸, 제가 여기 버베나 씨앗을 뿌렸었는데요. 여기 씨앗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씨앗 발화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요만큼 자라나니까 이제 법에나 새싹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되네요. 그럼 이제 저희 제가 씨앗 파종한 아이들 또 이제 씨앗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씨앗을 정말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 여기에서도 씨앗 뿌린 중에서도 딸랑 요거, 요 아이 하나만 나왔네. 요 공간에서도 딸랑 요 아이 하나. 씨앗 발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땅이 안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도 있네요. 요 아이들도 있고. 아, 여기 그냥 놔둬야 되겠다. 여기도 새 아이. 요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발아가 됐으니까 아주 이 환경 적응을 잘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싸게 텄으니까 아주 잘 자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하나 이상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없다. 꽝. 여기는 꽝. 없는 곳은 삽목을 해서 채워야지요. 아니면 그냥 얘네들을 길게 늘어져서 얘네는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이쪽 줄기하고 이쪽 줄기하고. 자기들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번식을 하게끔 내버려 둬도 됩니다. 아유, 근데 이뻐요, 이뻐. 아, 조금 구름이 해를 갈아주더니만 도로 또 뜨거워집니다. 아, 법에나 다른 색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저희 놓은 주름 제가 맨 처음에만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렸죠. 그동안에 아, 정말 초반에 한동안은 정지 화면이었어요. 정지 화면. 정지 화면처럼 뭐 무슨 움직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니 어느 사이에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지고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탭이 그렇게 정지 화면 상태로 있어서 태비를 사이사이에다가 올려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성장이 눈에 보인 게 아니고요. 좀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꽃들도 이렇게 막 쪽쪽 올라와 갖고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눈에 확 띄게 보여주고요. 크기도 커졌고요. 길이도 이렇게 길어지고 여기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쭉쭉 뻗었습니다. 꽃도 많이 펴주고요.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때만 처음에 꽃을 보여주고 또 한참 정지돼 있을 땐 꽃도 안 보여줬답니다. 완전히 얼음 땡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아주 상태가 좋아요. 태비 걸음의 효과도 정말 있네요. 우리 여기 땅은 그냥 너무 생땅이어서 이런 거름을 안 해주면 안 돼. 올한 해는 그래서 제가 여기 땅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태비도 올려주고 보니까 커피 찌꺼기도 올려주면 좋다 해서 커피박.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알아보니까 불속시키는 게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만들고 이러는 거좀 귀찮아 하니까
그런데 그냥 젖은 상태의 커피를 그냥 이런데 사이사이에다 그냥 막 올려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잡초는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잡초가 잘 자라는 거 보면 영양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제 각 저마다의 꽃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태는 좀 처음보다는 많이 양호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여긴 돼지감자가 사방팔방에. 이거 엽기하고, 환삼 덩쿨하고, 돼지감자. 사방팔방 난리가 아닌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